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틀째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의 상갓집 항명, 상갓집 추태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상갓집 사건, 검찰의 상갓집 사건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2년 전에 미투 폭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서지영 검사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이 일이 10년 전에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검찰 실세였던 안택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옆에 앉아있던 서지영 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죠. 서지영 검사는 너무나 심한 모욕감, 수치심이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당시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아얏 소리도 못하고 부들부들 그냥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아얏이 뭐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못 꺼냈던 이유. 갑자기 너무 압도적인 힘으로 이 공포감이 다가오면 아야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죠.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랬던 상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서지영 검사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만든 그 압도적인 힘은 다름 아닌 기수입니다. 당시 안택은 검사가 물론 조직에서도 한참 상관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검찰 실세고 하지만 그 상하관계를 관통하는 것은 검찰의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죠. 서지영 검사는 그 기수 문화에 짓눌려서 자기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을 수치심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그 자리에서는 하지 못했던 거고 몇 년 뒤에서야 그 얘기를 세상 밖으로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을 향해서 직속 상관을 향해서 들이받았다는 거거든요. 기수도 두 기수가 윕니다. 기수 문화를 무시한 거냐? 그건 좀 거꾸로 봐야 돼요. 기수 문화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 심재철 부장보다 더 높은 직급에 더 높은 기수의 사람이 같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의중을 받들어서 이런 항명 또는 추태를 부렸던 거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죠. 이 기수 문화, 조직 문화는 여전히 공고하게 살아있다. 다만 내 편일 때만. 자, 이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죄인지 설명해봐라. 그러고도 네가 검사냐? 라고 들이받았다고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상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그 증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각하고 탄핵하면서 그걸 부인하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할 뿐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죠. 검사들은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무죄를 입증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게 왜 무죄인지 입증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적어도 검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극상을 당하고 이 장례식장을 빈소를 떠나면서 심재철 부장이 이 후배 검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죠. 그 검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아이러니하게도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가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말 한 줄을 언론에 내려고 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 내일 이 일이 기사가 난다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빈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검사들이 먼저 들어가셔라 들어가셔라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게 내일 기사가 나면 이거 다 니네가 꾸민 일로 나는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떠났고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의 검사가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들은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피지기죠. 지난 13일에 부임을 해서 근무하는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윤석열 사단으로 구축이 돼 있는 이 검사들이 이 심재철 부장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좀 추정해볼 수 있는,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구나 양석조 검사가 이 심재철 부장을 들이받기 전에 이 분위기를 먼저 띄운 것이 다름 아닌 송경호 차장검사, 중앙지검의 차장검사 송경호 검사였다고 하니까요. 송경호 검사는 그 며칠 전에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언급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욕보였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경호 검사가 먼저 바람을 잡았으니 그 시나리오가 뻔하게 보였던 거죠. 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크게 논란이 되면서 또 다른 곁가지 기사가 하나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국민일보나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심재철 부장이 그 논란이 된 16일 검찰 내부 회의에서 그 회의는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바로 그 회의입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사실이 국민일보나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도 동의를 했고 그 사건 수사팀도 뭐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미뤄지고 지금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게 백원우 기소 미루자라는 의견과 조국 무혐의 처리하자라는 의견이 세상에 알려진 경로는 다르죠. 조국이 무혐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실은 이 장례식장에서의 항명, 하극상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고 지금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라고 의견을 냈던 거는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니고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지금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출처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라고 아주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고요. 조선일보 역시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라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검찰 내부 회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흘려준 거 아닙니까? 그때 심재철 부장이 이런 말도 했어. 이런 주장도 했어. 라고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석조가 됐든 뭐 송경호가 됐든 윤석열 라인이 이 상갓집에서 하극상을 벌였는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별로 여론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회의 발언까지 지금 누설을 하고 있다. 피의 사실 공표가 버릇이 돼서 이제는 내부 발언을 공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뭐 사과문, 누군가에게는 사과문이고 뭐 누군가에게는 경고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처음에는 상가 항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상가 항명보다는 상가 하극상 정도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가 하극상이라는 것은 직속 상관을 들이받았다는 거고 상가 항명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 표현한 추태라는 것은 당시 상갓집이었던 만큼 이 상주나 또는 조문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추태를 벌인 거죠. 이거는 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나온 의도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인사 이동 조치를 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